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.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제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좀 구해봤는데 이번 논술 수행평가 문제 자체 허점이 많다고 하네요. 문제 자체에 출제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어 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공정한 채점이 어렵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선생님이 문제 출제를 잘못하셨다는 거죠. 수행평가 결과를 무효화하시던지 아니면 재평가를 하시면 어떨까요? 학생을 평가하는 건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. 저는 정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초점을 맞췄고요. 인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설명해드려도 될까요? 역시 대화가 안 통하시네요. 할 수 없죠, 뭐. 힘들지? 민규 엄마가 왜 힘 있는 줄 알아? 전설이거든. 민경도 저렇게 해서 대학 보냈잖아. 그것도 미국 예일대. 이 학교 출신인데요? 원래 전교 1등이었는데 고3 1학기 때 딱 미국 보내서 집어넣은 거지. 당연히 엄마들 사이에서는 민규 엄마 말이 진리인 거고. 그러려니 하고 받아줘. 어떻게 그래요? 그럼 어쩌게? 요즘 학부모 얘기는 선생이 어딨니? 이게 정상인가요? 당연히 비정상이지. 비정상. 아이고. 그 문학 A파트 시험 문제는 다 내셨습니까? 좀만 더 내면 끝나요. 그 제가 좀 봐도 될까요? 다 내고 그때 협의하시죠. 문제 다 내셨나봐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문학 시험 문제는 제가 다 내기로 했습니다. 교장 선생님 특별 지시. 왜요? 아니 뭐 저랑 스타일이 워낙에 다르시니까 뭐 염려스러우신 거죠. 아니 뭐 제가 이상한 문제라도 낸단 말씀이세요? 아니면 그것보다 이번 중간고사 때부터는 내신형 말고 수능형으로 내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.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. 말도 안 돼. 아무튼 이번엔 제가 다 내겠습니다. 그래 안 그래도 애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중으로 공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. 아니요. 제 문제는 제가 낼 겁니다. 반영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. 아, 이 그림은 새로 네. 바꿔주세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교체해주십시오. 예, 예. 수고하십시오. 예. 선생님, 저기 이번 시험... 아, 또 따지러 오셨군요. 시험 문제 제출권 때문에. 네. 강세찬 선생님께 의견 정도만 내세요. 제가 가르친 파트는 제가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. 정 선생님 실력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. 이번 수행평가 문제도 있고 시험 끝나고 혹시 모를 후폭풍을 막는 데는 그게 낫습니다. 학부모들이 강세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워낙 있으니까요. 아 대신 정 선생님은 보충반 아이들 점수나 바짝 올려주세요. 이번에도 평균 끌어내리면 정말 곤란합니다. 출결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. 이 내용도 포함해 주세요. 애들한테 제가 강조한 거거든요. 쓰기 숙제도 내줬고. 아휴, 요즘 이런 딜레마 관련 문제를 누가 냅니까? 에이, 트렌드.